동현배. 동현배. 나 뭐 혜은이 씨 라인 그러는 나이대 라인 아니지? 아니, 88년. 아, 잠깐만. 88년. 5월 18일. 5월 18일이요. 88년 5월 18일. 동현배. 그리고 정은란. 아, 씨, 현배야. 아, 뭐지? 정은란이요. 86년 2월 28일. 기다려봐. 둘이 궁합이 어떤지. 오케이. 86년. 37에. 응? 맞아? 나 밖에 적은 거야? 연상이야? 네. 그렇구나. 아, 자, 우선 이건 뭘 봐야 되는 거야? 궁합이, 궁합. 궁합? 궁합이 어떤지. 동 씨는 굉장히 나름 둥글둥글한 사람이에요. 어우들이 좋다. 이소라. 네. 굉장히 둥글둥글한 사람이고 이해의 격이나 폭도 굉장히 넓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주인 거거든. 한마디로 지금 이해의 폭이 조금 넓은 사람이다. 나름 유해. 자, 여섯 걸 보자. 여자 사주가 많이 높아. 높다는 거는 기복도 있고 승질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야. 자, 정은란 씨는 이 양반,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양반도 무당 해도 돼. 그런 사주가 무당을 해도 된다? 그런 사주야. 그런 끼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을 하면서 풀어먹고 살겠지. 근데 중요한 거, 나 잘났어요를 알아. 무언가 좀 오목조목 아기자기한 것 같거든, 이분은. 무언가 작은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자체도 뭐 되게 키가 커 보이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 그냥 오목조목이래. 오목조목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인아웃도 정확해. 자, 내 사람 아닌 사람 정확하고. 자, 여기서 이제 둘 사주가 궁합을 봤을 때 섞여버린다. 동씨는 고개를 많이 숙이고 가야 돼. 내 취향 같은 건 없어. 그냥 다 따라줘야 돼. 자, 정씨한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생을 사귈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아, 평생을 왜 사겨? 아무튼 만나고 있을 때부터가 조금 힘들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동씨가 정씨를 더 좋아하는 격이야. 많이 이해하려고 그러고. 근데 한계가 와. 중요한 건. 왜냐? 착해 이해심이 많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나요. 자, 지금 뭔가 많이 감정적으로 너덜너덜해진 상태라고 하거든? 정씨가. 아, 그래요? 근데 정씨는 아무렇지도 않아. 둘이 궁합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보다는 동씨가 힘들어요, 지금. 동씨가 지금 너무 많이 지쳐있다. 마음에 지금 기복이 굉장하다. 그리고 동씨 같은 경우도 계절성의 우울감을 타는 양반이야. 근데 모르겠다. 나 뭔가 의견이 굉장히 많이 지금 두 분이서 부딪힌 것 같거든. 근데 져줘야 될 게 있고 안 져줘야 될 게 있다. 이번에는 안 져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무언가 조금 문제가 된다 라고 얘기도 나오고. 이 두 분들 지금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잉태수가 또 들어오거든요. 근데 잉태수가 들어온다 한들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잠자리를 안 하게 되거든. 그 잉태수 물 건너갈지도 모르겠지만 백년해로 이사주는 동씨가 진짜 많이 참지 않는 이상은 나는 좀 힘들 것 같아요